네, 안녕하세요.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밖이 좀 어두워서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날 저녁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밖이 많이 어둡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장일회 전도사님 커피숍에 저녁에 장사를 안 해서 지금 이곳에 와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침신대 후문에 있는 이든커피 놀러 오셔서 맛있는 커피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베레아로 이동해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테네까지 가게 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이 전도는 꽤나 성공적이었는데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꽤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란 그 이방인들로서 유대교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 조력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바울에게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아마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를 잃었다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이 시기심에 눈이 먼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또 바울을 잡기 위해 바울이 전도한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애꿎은 야손과 형제들을 관원들 앞에 세워두고 고발을 했습니다. 죄목은 예수님이 받은 죄명과 유사했습니다. 바로 황제 카이사르 외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이들이 주장을 했다. 그리고 당시 사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헐뜯기 위한 선동의 언어였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로마 카이사르가 지배하는 세상, 또 힘과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다른 세상을 꿈꾸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혁명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사실 존재 자체가 혁명적인 사람이었죠. 그분의 말과 행동,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웃들을 향한 연민, 어떤 신분의 차이도 허물어버리는 그런 그분의 태도는 당시 세상을 정말로 뒤흔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로마인들과 몇몇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어서 참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와 비슷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근본주의는 참 무서운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던 바울의 시선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끔 그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시력을 바울이 잃었잖아요. 그 시력을 잃은 며칠 동안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던 그때에 바울이 비로소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도 가끔 하나님이 저의 눈을 좀 씻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당연하듯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권력과 힘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질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때로는 흔들어 보고, 예수님의 질서를 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울처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휴일 잘 쉬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